여기 오른쪽으로 가시면 세월이고 왼쪽으로 가시면 물레길이랑 오천길이 나와요. 그래도 저 여기랑 여기에 그런 종사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송상근 심평리 이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심평리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죠? 예, 제 사회 곶자왈 걷고 그리고 느끼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곶자왈 행사가 벌써 4년째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나요? 예,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보물찾기 행사든가 영어 교육되신 학생들이 연주회 하고 뭐 그런 연주회 하고 있습니다. 연주회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이 곶자왈을 걷는 탐방 행사도 열리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좋죠. 예, 마을 주민들 함께하고. 예, 마을 주민들 함께하고 영어 교육도 하고 관광객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걷고 행사를 하고. 그 심평리에서 앞으로 이 곶자왈을 어떻게 갖고 나갈 생각이세요? 잘 보존해야죠. 후손들한테 물려주려면 잘 보존해야 되겠죠. 네, 계속해서 이 마을 발전을 위하고 이 보존을 위하는 일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송상은 오늘 심평 이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서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곶자왈 행사 어떻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에서 아름다운 곶자왈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유지해야 되는 의미로 연주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예, 심평리에 위치한 도립공원인데요. 제주 곶자왈은 우리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도우에 가시게 된다면 훌륭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1번! 곶자왈 화이팅! 사랑합니다. 곶자왈 화이팅!